문화의 강의는 듣는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수강을 하겠지만 혼자 그리는 거는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문화를 그린 사람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책을 찾아보고 뭐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서 많이 재료학 같은 걸 공부를 했는데 참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조금이나마 제가 아는 거를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현대성이 있어요. 시점도, 그러니까 현대미술의 특징이 뭐 시점에 대해서 벗어난 것과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형태에 대해서 어떤 거는 재구성 파괴력, 그러니까 실제적인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유스럽게 구사하는 게 현대미술의 특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책거리나 책가도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이렇게 다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옛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에서 저는 현대성을 찾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른 민화가 다 갖고 있는 특징도 있지만 책거리나 책가도가 꽤 좋았고 또 저는 직선이 갖고 있는 힘, 직선의 현대성 이런 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나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 좀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예술 분야에서 콘텐츠, 온라인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연히 알게 돼서 응모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선정이 돼서 그 선정된 게 콘텐츠 개발이고 뉴미디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영상이었어요. 그 전부터 모션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물론 하고 저도 처음 하는 분야에서 어려웠어요. 그게 어디 회사에 전체적으로 맡길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었거든요. 작가가 물론 기술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고 이렇게 민화 학교에 제가 온라인 강의도 처음이고 저한테는 도전이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분야였는데 재미있었고 저한테는 보람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다 민화를 그리는지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즐기는 것이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즐기다 보면 재미있고 재미있다 보면 더 하게 되고 더 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전문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분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최대한 즐기면서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몰입한 다음에 얻는 그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몸은 살짝 힘들지만 그 온전히 제가 작업에 몰두를 해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성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